당선 지지자들이 전체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줄수 있지만, 지금은 이현 중심으로 돌던 강성 지지자라는 것도 있잖아요. 강성 지지자라는 것도 정치 유관자층입니다. 민주당에는 강성 지지층이 없어요. 요번에 그 국힘 전당대회 봤잖아. 국힘 전당대회는 이거야, 이거 폭력. 근데 민주당에 그런 거 있잖아. 민주당 그런 거 있잖아. 민주당 풍선 들고 이렇게 왔는데, 풍선 6번 들고, 풍선 들고, 이런데 무슨 강성이야, 그게. 귀엽지? 민주당에는, 6번, 1번, 이런데 무슨 그게 강성이야. 정치 유관여층이지. 정력 열정 유관여층이지. 그게 무슨 강성이야. 정치 유관여층이지. 국힘 봤잖아, 국힘. 하는 거 봤잖아. 국힘이 강성이지. 국힘 폭력 강성이지. 민주당은 강성 아니에요. 민주당은요, 열정, 그냥 정치 유관여층입니다. 정치 유관여층이에요. 그런 정치 유관여층이 많아져야 돼요, 솔직히. 그런 정치 유관여층이 많아져야 재밌어요. 민주당 같은 정치 유관여층이 많아져야, 정치판이 풍성해지고 재밌어져요. 민주당에서 똘똘뭉친 강성이라고 비하하죠, 그죠, 자석하님. 맞아요. 그거는 정치인들이 강성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똘똘뭉치는 정치 유관여층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야, 정치인들이. 이게 폭력은 안 되지. 폭력은 안 되지. 하지만, 이렇게 6번 하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풍성해. 정치판이 풍성해져요. 그런 게 괜찮아요. 그런 건 정치 강성이 아니고, 폭력 강성도 아니고, 열정층입니다, 열정층. 그런 정치 유관여층 필요해요. 이재명한테는 필요해요. 엄청 필요해요. 엄청 필요해요. 좋아요. 그리고 그거 봐봐. 쌀화한 같은 거. 그런 정치 유관여층 좋잖아요. 그건 강성 아니에요. 강성 아닙니다. 쌀화한 같은 거. 이재명. 리버뷰? 오션뷰? 이재명 알라뷰?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냐고. 완벽. 이재명은 벽이 느껴져요. 완벽. 그런 거. 동해, 서해, 남해. 이재명 사랑해. 이런. 얼마나 좋냐고. 그런 건 강성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열정 정치 유관여층. 이재명 지지자층. 얼마나 좋냐고. 그런 풍성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지지자층은 괜찮습니다. 그런 게, 그런 지지자층을 다른 정치인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죠.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하하려고 하는 거죠. 소수의 개딸 강성인 여전히. 그런 지지자층이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많아지면 이재명 대통령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돼요. 대통령 되고 나서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런 지지자층.